안녕하세요. 저는 09년 해병 소위로 임관하여 2013년 대위로 전역한 백종빈입니다. 군 생활 14년 동안 주로 보병 지휘관 및 참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은 화가와 미술 관련 기획자로서 타이거 드로잉 스튜디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저는 화가이자 미술 작품 전시 기획자로서 그것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 타이거 원 에어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이거 원 에어리어는 레슨을 통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에도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적인 상품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셔서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특별히 스튜디오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진관이 아니냐, 사진 찍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곳은 갤러리이고 미술품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SNS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있는 차세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특별히 미술 작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저의 현재 비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하루를 보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자세가 멋진 미래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현재에 충실합시다. 화이팅!